제목 흰수 맞아. 흰수염이 났다고 놀리지 마세요. 이래봬도 어린이 물고기. 수심 1m 깊이 고운 모래강에 사는 멸종 위기 1급. 마지막으로 살 자리를 찾아 떠나는 길인데요. 아, 이런. 은모래 금모래가 햇살에 반짝이고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면 발등을 간지럽힐 정도로 많았던 물고기. 내 쌍에 흰수염이 있어 이름이 흰수마자.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에서 처음 발견돼 영어 학명이 낙동. 낙동강과 금강 일부에 살았지만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낙동강 수심이 깊어지고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낙동강이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있는 물로 바뀌면서 블루길, 베스 같은 외래의 어종이 나타나 토종 물고기 흰수마자를 잡아먹었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에 합류하는 강 내성천. 소백산 맑은 물이 모래와 더불어 흐르는 모래강입니다. 2016년 영주댐이 세워지고 난 뒤 98.7%의 고운 모래가 댐에 걸려 차단됐습니다. 흰수마자는 낮에는 쪼르르 고운 모래 속을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살살 흐르는 강물을 헤엄쳐야 하는데 영주댐이 생기고 모래 굵기가 굵어져 더 이상 몸을 숨길 곳이 없어진 겁니다. 영주댐 역시 4대강 사업의 일부. 아이러니하게도 영주댐은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세워졌다는데요. 영주시는 댐 건설 과정에서 모래 230만 톤. 230만 톤은 20년 동안 흘러야 할 모래를 한꺼번에 판 건데요. 이 모래를 퍼내 170억 수익을 올렸습니다. 4대강 사업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금강에는 다행히 흰수마자가 돌아왔습니다. 세 마리요. 아니, 애기 흰수마자인가? 이 정도면 1년생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그저 먹을 수도 없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80km의 길이, 드넓은 모래강, 내성천과 낙동강. 강의 진짜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흰수마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